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자, 오늘은 자, 여러분이 그 사람, 생각하는 그 사람 상매와 부사를 바꿨습니다. 만약에 상매와 부사를 바꿨다면 도대체 왜 바꿨을까요? 무슨 생각일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네 가지고요. 자,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상매와 부사를 바꾼 그 사람 도대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폭타. 첫 번째 선택지고요. 상매와 부사를 바꾼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예, 상매와 부사를 바꾼 여러분의 그 사람 도대체 왜 바꿨을까요? 자, 저는 이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분과의 재회를 바라고 계셨다, 그러면 200% 완전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여러분 보라고 바꾼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시라면 이분이 조금 부담스럽고 이분과의 재회를 절대 바라지 않는 상황이셨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제 도망가시는 겁니다. 절대 이분한테 반응하지 마시고요.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이세요. 자,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왜 100% 긍정적인 신호일까요? 자, 이 변화의 타로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 첫 줄이 보이시나요? 자, 냉정의 타로부터 감정의 타로, 좋아의 절자의 균형, 그 다음에 스타, 기회, 그리고 연인, 그리고 이렇게 마법사로 상징되는 200%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분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여러분한테 어필하고 싶어해요. 그게 이렇게 마법사로, 예, 자신의 기술, 자신의, 예, 현재 상태를 어필한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마법사의 타로 옆에는 이렇게 연인의 타로, 사랑의 타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스타의 타로까지 있고요. 자, 좋아요, 절제, 균형, 어느 정도 잠잠히 가만히 계신 여러분의 감정을, 냉정한 감정을 이분이 건드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큰 그림 그리셨고요. 여기 이렇게 좋아, 변덕의 타로가 있죠. 예, 이분이 그린 큰 그림 안에서 일단은 새로운 소식, 푸사와 상태 메시지 변경이라는 발동을 시작하신 거예요. 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 주셔도 좋은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분과의 재회를 바라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황제의 타로 있고 교황의 타로 있습니다. 그분은 어느 정도 황제니까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시다면 반성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반성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예, 담금질했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예, 정말 노력했어요. 그게 태양이 된 거고요. 자, 그 시간 동안 노력의 결과 이제 시작해야겠다. 자, 이거는 썸남이나 썸녀가 있어서 바꾼 게 아니라요. 100% 여러분 보라고, 예, 바꾼 겁니다. 자, 새로운 소식이죠. 태양이죠. 자, 여러분 보라고 연인의 타로, 인연의 타로, 여러분 보라고 바꾼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예, 변덕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꾼 거거든요. 자, 새로운 사람이나 연인이라고 절대 보여지지 않고요. 여러분 보라고 바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완전히 긍정의 경우. 자, 이제 부정의 경우.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을 좀 피하고 싶으시다. 근데 왜 나한테 또 이렇게 상태 메시지를 바꾸면서 어필을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상태 메시지를 바꿨다. 그러시면 여러분은 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자, 죽음의 타로가 있죠. 바로 나와줬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 도망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의 타로가 그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죽음이 힘이 생겼으니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도망쳐야 되는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행운의 기운도 이분과 함께 합니다. 그 얘기는 예,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이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분이 움직이시면은 여러분은 조금 끌려가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런 예, 흐름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태 메시지, 뭔가 바뀌었다, 눈치 딱 채셨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절대 이분한테 잡히면 안 돼요. 자, 죽음의 카드, 악마의 타로까지 시기적절하게 나와줬습니다. 주도권을 예, 쉽게 질 수 있는 이분이 여러분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도망가셔야 돼요. 예, 정말 제외하기 싫으시다. 근데 상태 메시지 부사 지금 딱 보니까 바꿨다. 그리고 뭔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다 싶으시면 바로 예, 전화번호 바꾸시고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광대 타로. 자, 이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로인데요. 예, 악마의 타로가 같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광대도 역시 예,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예, 돌발적인 상황을 예시한다고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으세요. 예, 칼의 타로, 냉정의 타로죠. 자,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 예, 칼의 타로, 그 다음에 전차의 타로, 그 다음에 노인의 타로.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예, 행동하시고 예, 빨리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자, 여기 이렇게 노인의 타로는 예, 좋은 자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안 돼요. 예,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로 인해서 분명히 심판은 일어날 거예요. 심판. 예, 하지만 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굉장히 긍정적인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방패를 들고 있는 여왕제의 타로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진 않을 거예요. 빨리 행동에 옮기신다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도움을 구하신다면, 만약 제의를 원하시는 그분 예, 부사와 상매를 바꿨다,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얼른 예, 도망치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요. 자, 뭐 제의를 원하신다면 예, 100% 200% 여러분에게 사인을 보내고 있으니까 예, 굉장히 예, 긍정적인 상황이네요. 그분과 잘 이어지실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 태양이 있고 죽음의 타로가 있으면서 완전히 극명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긍정, 여기서부터는 부정,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 세 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 타로로요. 자, 뭐 좋은 거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으니까 제의를 원하신다면은 뭐 그냥 뭐 이어지실 거예요. 그거는 뭐 연락도 올 거고요. 그분한테 연락도 올 거고 뭐 태양의 타로 뭐 그분한테 연락하셔도 좋고요. 큰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자, 여기 만약에 그분이 싫다, 그분을 피해야 된다, 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볼게요. 자, 좀 준비가 됐고요.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너지는 탑, 거꾸로 매달린 산에, 그리고 완성이에요. 여러분 일찌감치 상태 메시지와 푸사 예, 그거 바꾼 거 여러분이 눈치채신 거 잘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대비하신다면 충분히 완성의 타로 이렇게 보호받고 있죠. 여러분은 절대 피해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으세요. 만약에 꺼림직하다, 상매와 푸사를 바꾼 그 사람 피하고 싶다, 그러시면 지금부터 시작하시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꼭 알리세요. 그럼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상매와 부사를 바꾼 예, 그 사람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예, 긍정적인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 여러분한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잘 이어지실 거예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폭타. 자, 상매와 부사를 바꾼 그 사람 도대체 왜 바꾼 것인지 무슨 생각인지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상매와 합사를 바꾼 그 사람 도대체 왜 바꾼 것인지 두 번째 선택지고요. 자, 2번 그냥 바꾼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하는 사인이라기보다는 그냥 일이 잘 풀려서 자기 기분에 취해서 그냥 바꾼 거예요. 자, 큰 의미 없고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자, 이 행운의 타로가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행운의 타로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과 좀 엮인다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그 옆에는 이렇게 무너지는 탑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연관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감정의 타로, 냉정하게 계시다가 그 상태 메시지로 인해서 좀 흔들리셨다면 약간 오버센스일 수 있어요. 조금 워워 진정하시고요. 자, 심판의 타로, 칼의 타로, 노인의 타로.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과의 어떤 헤어짐 아니면 여러분과의 썸에서 이분은 조금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칼의 타로, 이렇게 노인의 타로. 그러다가 좀 일이 잘 풀렸습니다. 딱히 왜 사랑이나 뭐 연인관계 그런 건 아니고요. 광대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 그리고 이렇게 태양의 타로죠. 그냥 일이 좀 잘 풀린 거예요. 일이 잘 풀리면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조화 절제 균형. 심판부터 조화 절제 균형으로 바뀌었죠. 그런 좀 자신감을 찾았기 때문에 상태 메시지를 바꾼 거예요. 아마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찌질이 죄송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안 좋은 평가를 좀 받았다가 그나마 조금 잘 풀려서 자신감을 찾았어요. 자, 응원 드리고 싶네요. 전 이분. 그래요. 좀 잘 될 때도 있어야죠. 사람이. 그래야 살죠. 좀 응원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일이 잘 풀렸어요. 그래서 자기 기운에 취해서 상태 메시지를 바꾼 거고요. 푸사를 바꾼 겁니다. 힘의 타로, 그리고 마법사의 타로, 그 다음에 스타의 타로로 상징되는 기회. 자, 일이 잘 풀리니까 기분이 엄청 좋겠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넘쳐요. 두둑해지니까요. 지갑이 두둑해지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요거 재밌는데요. 타로가 있으면서 스타에서 연인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해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들이댈 것인지 아니면 제 3자에게 들이댈 것인지. 자, 이런 행운과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말이죠. 자, 저는 과감히 역시 제3자에게 들이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무너지는 탑이 있죠. 여러분보다는 지금 이분은 제3자를 아마 노릴 가능성이 커요. 자, 푸사를 바꿨다. 그러면은 일이 잘 풀려서 자기 기분에 바꾼 거고요. 아주 지금 기분이 좋아요. 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서 조금 감정이 흔들리셨다. 그쵸? 오버 센스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분을 좀 고통스럽게 찼다 그렇게 보셔도 무난해요. 좀 약간 좀 찌질하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 상황을 극복하셨고 지금 푸사나 상매를 바꾼 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연인에게 어필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제 나는 준비가 됐으니 다른 여자를 만나겠다 그런 의미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방패를 들고 있는 여왕의 타로, 그다음 교황의 타로, 황제의 타로. 자, 열심히 들이대고 계시네요. 자, 변덕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전차의 타로. 한 여자가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굉장히 열심히 연애 전선에 뛰어들어서 아주 미친 듯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부사를 바꿨다, 상매를 바꿨다. 딱히 여러분 신경 쓴 이유는 없으실 것 같으시네요.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헤어지셨다면 제외의 경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은 이분 다른 여자 만나느라 정신이 없으신데 그래도 여러분에게 재회나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항상 순서가 중요하죠? 요렇게. 자, 요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악마의 악마. 죽음입니다. 죽음. 그리고 완성이에요. 자, 제의를 원하신다면 완성이니까 여러분에게 결국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자, 이분이 아무리 날뛰어도 악마와 죽음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밖에 걷어둘 사람이 없습니다. 이분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너무 지금 좋아가지고 일이 잘 풀리니까 날뛰고 계신데요. 뭐 악마 죽음 뭐 더 볼 거 없습니다. 제의를 바라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그 사람이 상태와 프사 메시지를 바꿨다. 자, 그렇다면은 예, 그냥 가만히 두고 보세요. 힘이 쫙 빠질 때까지 한번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냥 두고 보세요. 그러면 죽음과 악마예요. 자, 그분은 뭐 볼 거 없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매와 푸사를 바꿨다. 네, 여러분에게 어필하는 건 아니고요. 일이 잘 돼서 자기 좋아서 그냥 바꾼 거고요. 예, 엄청나게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이제 발동 걸었네요. 하지만 예, 그래봤자 예, 별거 없다. 여기까지. 만약에 예, 재회를 원하신다면 예, 살짝 손 내밀어 주세요. 아마 연락이 올 거고 그때 재회하시면 되고요. 완성. 자, 만약에 아, 뭐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이제 내 인생에 예, 빠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냥 놔두세요. 이분이 얼마나 뭐 악마와 죽음으로 상징되는 고생을 할지 여러분 알 필요도 없고 알 이유도 없고 예, 괜히 상매와 푸사 바꿨다고 예, 신경 쓸 이유도 없겠죠.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태, 메시지, 푸사 왜 바꿨을까요? 자, 두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폭타. 자, 푸사와 상매를 바꾼 그 사람 도대체 왜 바꾼 걸까요? 알아보고 있고요. 세 번째 선택지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상매와 푸사를 바꾼 그 사람 도대체 왜 바꾼 걸까요? 자, 세 번째 선택지고요. 자, 이 경우 역시 여러분 보라고 바꾼 겁니다. 아주 100% 여러분 보라고 바꾼 거고요. 자, 여기 이렇게 죽음의 타로 있고 죽음의 타로를 마주보고 이렇게 완성의 타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이렇게 상매와 푸사로 여러분들은 소통을 해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바꾸고 뭔가 사인을 주면 여러분이 뭐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서로 예, 보이지 않는 룰 같은 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굉장히 안 좋아요. 이번만큼은 예, 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룰을. 자, 100% 여러분한테 사인을 주신 거고요. 여러분이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악마고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에요. 그리고 행운이고 전차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행운이에요. 왜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악마와 완성의 타로가 마주보고 있잖아요. 대각선으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룰인 거예요. 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상매를 바꾸고 하면은 여러분이 측은해서라도 그리고 신경이 쓰이게 돼 있다. 그래서 연락을 좀 하시고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분은 그렇게 발동을 거셨다는 거. 자, 그렇게 엮이면 또 안 됩니다. 자, 죽음과 무너지는 탑이 있고요. 여기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어요. 그렇게 이어져도 태양, 힘, 거꾸로 매달린 사내. 그 만남이 이어져도 문제고, 예, 여러분은 안 돼요. 안 돼. 이번만큼은 냉정하게 이렇게 카레타로 예, 잘라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한가운데 하나의 키워드 카레타로죠. 그리고 결론은 완성이에요. 이렇게 사인을 주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 케이스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조언입니다. 이번만큼은 그래보지 말라는. 만약에 연락을 하셨다 그럼 이렇게 노인, 좋아요, 절제, 태양으로 상징되는 이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노인은 여러분이 먹여주고 챙겨주고 다 해서 태양으로 만들어줍니다. 돈이 없다 그러면 돈을 줄 것이고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사줄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분은 가만히 있어도 다 이게 걷어둡니다. 예, 그런 사인을 보낸 거예요. 나 지금 힘들어. 이제 네가 필요해. 이 그런 거에 반복이라는 거죠. 지금 사인을 보내셨는데
가능하시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잘라버리시라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고요. 칼을 휘두르셔라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어쨌든 좀 더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분한테 연락을 하셨을 때의 경우, 자, 거꾸로 매달린 산에 힘 그리고 새로운 소식 심판이에요. 자, 이거는 절대 긍정적인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다시 튀어나갈 거예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의미가 이렇게 변덕의 타로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예, 여러분은 이렇게 교황, 여황제 그리고 이렇게 방패로 상징되는 또 이분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 완성이 그렇게 완성됐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는 그분한테는 그냥 무조건 완성이에요. 좋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쌓이는 주면 여러분이 반응을 해서 다시 자신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완성.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마이너스의 완성, 하나의 사이클의 완성인 거예요. 뭐냐? 사인을 주고 상매와 푸사를 바꿨다. 그럼 여러분이 연락한다. 다시 이어진다. 그리고 이분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떠난다. 그리고 여러분은 다시 혼자 남겨지게 돼서 이분이 상매와 푸사를 바꾸는 걸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네. 완성이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만큼은 상매를 바꾸던 푸사를 갈아엎던 그냥 놔둬보세요. 자, 다시 만나는 거 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겠죠. 하지만 상매와 푸사를 바꿨다고 해서 여러분이 연락하고 다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똑같아요. 이분은 그냥 똑같습니다.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기다려주시는 거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죽음과 무너진 탑 일찌감치 나와줬고요. 지금 이분 돌아버릴 것 같은 상황이에요.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요. SOS 신호를 이제 상매와 푸사로 그렇게 보낸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너무 반응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가 있습니다. 저는 예, 이분을 다시 만나도 여러분은 똑같이 떠나버린 이분을 기다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런 재회가 다시 이루어졌다. 다시 예, 이런 반복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가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고요. 연인, 스타, 뭘까요? 마지막에 광대. 예. 자, 이거 정말 어려운 선택인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붙잡는. 예.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결혼에 결혼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뭐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인연으로, 자, 이분 푸사를 바꿨고 여러분 연락을 했어요. 자, 여러분 이분은 예, 걷어매깁니다. 잘 다시 에너지를 충전시킵니다. 그 뒤에 예, 이분이 변덕을 부리고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예, 결혼. 자, 결혼을 제외하시고 여러분이 먼저 스타, 여러분이 다 나서서 이분과 결혼이란 완성을 내리시면 광대가 차라리 조금 약해질 수 있습니다. 예, 바람을 핀다거나 예, 뭐 그런 건 계속 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악마나 이렇게 가진 않습니다. 차라리 조금 수위가 낮아져서 여러분 곁에 있을 거예요. 절대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이지만 정말 그분을 여러분 옆에 두고 싶으시다 그러면 아시죠? 뭐 동거라든지 뭐 결혼이라든지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발목을 확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도 여러분을 좀 골치 아프게는 하실 거예요. 뭐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예. 하지만 그나마 수위가 낮아져서 악마로 가지 않으니 이분을 붙잡는 방법은 그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상매와 푸사를 바꾼 건 예, 여러분에게 어필함이고요.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이 이제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그럼 뭐 보이지 않는
룰이 정해져 있다. 그런 경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 상매와 부사를 바꾼 그 사람 도대체 왜 바꿨을까요?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상매와 부사를 바꾼 그 사람 도대체 왜 바꾼 걸까요?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가장 무난한 케이스예요. 아시죠? 뭐 싸웠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이유여서든지 여러분 헤어지셨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예, 부사를 바꾸고 예, 상매를 바꾸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무난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완성해서 이렇게 변화, 변덕, 그리고 심판,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 있지만 그분이 이렇게 마법사 그리고 교황으로 상징되는 이제 준비를 끝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마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뭐 연락을 하겠다, 제의를 하고 싶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상태 메시지를 바꾼 거예요. 그뿐이에요. 자, 이렇게 악마의 타로 보이시죠? 그리고 죽음의 타로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쉽게 마음이 열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연인의 타로 있죠. 어느 정도는 기다렸던 만남, 기다렸던 재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딱 그 경우에요. 가장 무난하게 조금 헤어졌던 연인들이 다시 만나는 그런 케이스 있죠. 예, 상태 메시지 나 부사로 이렇게 서로 약간 힌트를 주면서 예, 다시 연락을 시작하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힘의 타로 있습니다. 그분이 예, 먼저 적극적으로 들이댈 거예요. 연락을 기다리셨나요? 그럼 기다리시면 돼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연인의 타로 그분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근데 좀 짜증나게 올 거예요. 연락이 조금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자존심이 있다 이거죠. 좀 틱틱거리면서 연락이 올 거예요. 하지만 일단 오면은 태양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바라던 재회이기 때문에 예, 다시 이어지실 거예요. 자, 여기 죽음의 타로 있습니다. 예. 여러분이라고 뭐 자존심 없나요? 똑같이 자존심 있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존심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악마 죽음. 예. 이게 딱 그렇잖아요. 연인들이 좀 헤어졌다가 다시 이제 만나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분은 뭐 일단 충분히 부사나 상매로 어떤 어필한 겁니다. 난 다시 너에게 돌아가겠다.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어필을 해주셨고요. 여러분 뭐 어차피 못 이기는 척 예, 쫓아가실 건데 끌려가실 건데 전차에 타러 네 너무 예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좀 부드럽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 새로운 소식을 암시하는 타로가 힘의 타로 바로 밑에 나와줬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힘의 타로 위에 또 심판의 타로가 있죠. 자,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도 아마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올 겁니다. 연락을 바라시고 계셨나요? 기다려보세요. 자, 하지만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나와줬습니다. 악마와 거꾸로 매달린 사내 시기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생각하셨다면 거기에 곱하기 1.3 한 달 생각하셨다면 곱하기 1.3 지금부터 이 사람 푸사 바꿨다 상매 바꿨다 한 일주일 본다 그럼 거기다 1.3 정도 곱하시면 돼요. 자, 악마와 무너지는 탑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시간을 좀 길게 밀게 할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을 기다리게 할 수도 있지만 자, 태양의 타로가 있고 연인의 타로가 있고 또 행운의 타로가 그 다음에 소식의 타로가 시기적절하게 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힘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 기다리셨다면 어쨌든 그 기간에 곱하기 1.3 정도 하시면 돼요. 예, 그럼 거의 비슷하게 마저 떨어지더라고요. 자, 여기 완성 행운의 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 황제의 타로 있습니다. 그분은 원하는 것을 얻을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예, 어필을 시작했고요. 상매와 부사로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의기양양할 거고요. 예, 좀 재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좀 의기양양한 그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딱 이 케이스가 예, 더도 말고 예, 좀 헤어진 연인들이 예, 부사나 상매를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다시 재위를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저는 키워드 타로 3장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뭐 크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예. 여러분에게 아무리 조금 밀어내셔도 좀 들이댈 거고 여러분 칼과 냉정함으로 타로 상징되는 조금 이분이 다가오는 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자, 이분이 그만큼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여러분을 녹일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조금만 기다리셔라. 기다리고 계셨다면 기다리시면 이분한테 연락이 올 거다. 자, 거기까지 말씀드려 보고요. 저는 이 세 장의 키워드 타로로 예. 자, 이분과의 재회를 하셨다. 만나셨다. 그 이유를 이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내다보기로 할게요. 자,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됐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노인의 타로 그리고 조화의 절제 균형 자, 기회를 상징하는 스타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분과 다시 재회하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의 부부의 부부, 한 10년 사귄 부부처럼 네, 아무런 자, 몸이 건조한 예, 그런 예, 관계를 이어가실 거예요. 재회가 어려웠지? 여러분은 그야말로 부부입니다. 부부 한 10년, 20년 같이 산 부부처럼 재미는 없어요. 그냥 무던하게 그냥 사귀실 거고요. 하지만 예, 스타, 행운, 기회 자 이렇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겐 최고의 관계입니다. 예. 안정감을 가지고 예,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예, 이분과 함께 예, 편안하고 즐거운 예, 시간을 보내게 되실 거예요. 연애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불꽃 튀는 사랑도 사랑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편안해지는 거죠. 예. 눈빛만 봐도 통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같은 곳을 바라본다 크게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예. 예, 오래된 부부 같은 그런 사이 예 부럽습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그게 좋은 거 같습니다. 예. 자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상매와 부사를 바꿨다. 왜 바꿨을까요? 여러분한테 나는 재회를 원한다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분이 들이대실 거라는 거 그리고 자존심 싸움 좀 부드럽게 유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예. 자 그렇다면 행운과 예 이렇게 황제로 상징되는 예 내가 다시 재회했다는 이분이 좀 의기양양 하시면서 좀 재수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좀 참아주시고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헤어졌던 연인이 다시 재회하는 자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다시 재회하신다 이번만큼은 오래된 부부처럼 아주 편안한 관계 이어가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분과 재회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예 이분은 좀 들이대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께서 피하시면 돼요. 예. 자 행운 이 행운은 예 피한다는 행운이 될 거고요. 예, 그분이 약간 들이댄다. 이건 행운보다 좀 약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들이대는 거 예, 피할 수 있습니다. 능히 피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인을 상매와 푸사를 바꿨다. 그 여러분에게도 접근한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요. 먼저 행동에 옮기세요. 그럼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자.